17일 목요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 입구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CNB에서는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여고 앞으로 나가봤는데요. 현장의 모습 심현수 기자가 담았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17일.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 여자고등학교 앞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온 재학생 후배들과 학부모, 교사들, 지역 새마을의 회원들까지 교문을 앞을 가득 메우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야, 뭐 1교시 긴장하지 말고 1교시 제일 중요하니까 긴장 풀고 이제 자기가 공부한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평상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뭐 공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야 뭐 수험생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최선 노력을 다했으니까 했으면 네. 예, 좋겠어요. 예, 우리 넷째 딸 파이팅! 학부모의 격려를 받으며 교문을 들어서는 수험생부터 자녀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는 학부모의 표정까지 1년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는 긴장감이 시험장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이날 대구 지역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모두 3만 천여 명. 지역 전체 48곳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시험에 온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진은 수성구청장도 지역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 앞을 찾았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오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마음은 여유를 가지고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와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와 한문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시험은 아침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출근 시간을 늦추고 주변 소음을 배제하는 등 전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 속에 저녁 5시 40분 무사히 마쳤습니다. 1년 중 가장 조용하고도 시끄러운 하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끝났지만 대입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대학 입학까지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수험생들. 꾸준하고 차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CNB 뉴스 심현수입니다.